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그 열 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오늘은 보이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어서 어떤 걸 다뤄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훈 업무의 시작이자 핵심이고 모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훈 심사 업무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일과 마영렬 사무관님과 시민 패널 박형준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형준님은 여기 참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사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신데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보훈심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보훈심사위원회인 거죠? 네.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하위제 행정기관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분의 상임위원과 6개의 분과위원회, 1개의 본회의로 매주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4개 거로 편성된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국가보훈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가유공자인데요.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보훈심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을 토대로 법률이나 의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공무 관련성 심사와 상위 등급 심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공무 관련성 심사는 부상이나 질병, 사망이 직무 수행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위 등급 심사는 공무 관련성을 통과한 부상이나 질병의 연구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 보훈 심사의 대상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되면 전몰과 전상으로 그리고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순직과 공상으로 그 외에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재사망과 재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 관련성과 등급 심사까지 굉장히 까다롭고 좀 복잡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 보훈 심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가족, 유공자, 가족분들의 영유로운 삶과 복지 향상 그리고 국민의 나라 사랑 함양에 이바지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 각종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 범죄행위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보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국가보훈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나 예우가 강화되면서 보훈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민원인 본인이 보훈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민원인이 각 지방 보훈관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각 지방 보훈관서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훈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보훈관서에서는 각 국회, 공군, 본부 등 소속기관에 요건 사실을 확인 의뢰하게 돼 있고 소속기관에서는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관련 자료를 스캔해서 보훈심사위원으로 회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대부분 전산 시스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을 외부적으로 검토하고 7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분과위원회는 전원 합의제이기 때문에 전원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로 상정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까지 거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지방관서로 통보하게 되고요.
지방관세청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 이유를 담은 결정 이유서를 최종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꼭 민원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보훈관서에서 직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발굴된 희생공원인 경우이거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그 이외에 이산면 후에 새롭게 신체 등급을 받아야 되는 직권 재판정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훈관세에서 직권으로 심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심사를 신청할 때는 요건이 되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요건과 관련한 입증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민원인이 신청한 신청 병명, 부상 경위를 진술한 본인 진술서, 관련 사진, 인후 보조서 등과 소속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상병 인증서, 훈련 일지,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병상 일지나 진료 기록지, MRI 등 영상 자료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등을 발급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소속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입증 자료가 없다. 정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저희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민원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함께 근무했던 동료나 군복무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진술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조사를 현지 조사라고 하는군요. 모든 심사에는 적용하지 않을 텐데 어떤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나요? 네, 신청인이나 인후 보증인의 진술과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봐야 할 서류도 많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에서 의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그 심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전공상 군경 등록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부터 공무 관련성 심사까지 7,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공무 관련성 심사 이후에 진행하는 상위 등급의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2,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절차를 설명하실 때 심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에서 바로 의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경우 여기에 해당하나요? 네, 분과위원회가 저는 일피제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직권 재심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네. 보훈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독립된 의결기관이고요. 보훈심사위원회는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보훈심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과 변호사, 의사 등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청에서 최종 의결까지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원하던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금 실망감이 클 텐데요.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나요? 네, 지방보훈관세에서 관련 의결 내용을 통보를 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이 기재된 결정 이유서를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공상 등록 신청의 경우 전상, 공상, 재해, 비해당 이렇게 네 가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비해당으로 결정날 경우에는 그 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 관련성 심사에서 전상으로 의결이 되는 경우에 상위 등급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지방관세에서는 그 관련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신체검사 일정이 잡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방관세에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5개 보훈병원이 있고요.
지정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다시 보훈심사위원으로 통보되고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분과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의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결정 이유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구제 절차도 안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심사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재심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비해당 결정에 불구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는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의 행정심판이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보훈심사위원회는 아까 변호사나 의사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훈심사가 이런 전문적인 견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시각이 좀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네,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국가보훈자 결정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판단되지만 일정 부분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는 시민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민참여인단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4회 정도 운영되는 본회의 중 월 1회 한해 9분의 시민참여인단을 모셔서 해당 회의 안건 중 2, 3개 안건을 정해서 참관하게 하고 사전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개개인의 의견을 작성하게 합니다. 작성된 의견은 심사위원들한테 배부되고 심사위원분들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보훈심사의 투명성, 공정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보훈심사의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적이고 공정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심사. 이게 정말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법률이나 의학 분야 전문가 같은 사회의 다양한 인력 풀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한 의학 특강이라든가 특별한 교육을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심사관의 심사 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보훈심사를 신청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결과나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보훈심사 중 공무 관련성 심사, 상위 등급 심사가 각각 만 건씩 2만여 건 정도가 한 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보훈심사 결정들은 저희 보훈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특별히 좀 더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보훈심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민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어떤 질환이 국가를 위한 희생이나 공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입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전 참전 용사나 60년대 울란전 참전 용사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자료가 없어서 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늘 마음이 씁니다. 네, 정말 당사자는 속상할 것 같고 네. 또 사무관님은 되게 안타까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녹화에 참여하게 된 소감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보훈심사 업무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보훈은 나라를 위한 모든 희생을 끝까지 찾아내서 보답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담당하는 보훈심사 업무가 바로 그 말씀과 직결된다는 부분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억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형준 씨 오늘 함께 참여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소 이제 할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보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배워가는 시간을 얻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찾아내서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마은열 사무관님 그리고 박형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를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